이와 반갑습니다. 이번에 프롬나이트에서 신규 생존자 미셸을 출시했다 그래서 찍먹해보려고 들어왔고요. 일단 이 미셸이라는 생존자는 미국 출신의 생존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능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빠르게 도약한다. 도약 중에는 디버프에도 면역이 된다. 구르기를 할 때 무적이라는 얘긴데 자세한 거는 바로 인게임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왔고 바로 한번 목소리부터 보겠습니다. 오, 살짝 미드 하이틴 주인공 감성이네 목소리가. 어 완전 그냥 USA. USA 감성이네요. 진짜 미국 하이틴 드라마 감성이야. 살짝 느낌이 딱 그래. 일단 구르기는 좀 이따가 써보는 걸로 하고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I'm being chased. 어, 그래도 목소리 녹음은 잘했네. Being chased. Thank you. Thank you. 진짜 딱 진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죠, 님들. 미국 하이틴 드라마 감성이야. 뭔가 그 저 뭐라 그러죠? 되게 워라벨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커리어 우먼 느낌이나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 같아. 내가 봤을 때 틱톡인데 일단 굴러봅시다. 오 방금 보셨나요? 구르기인데 방금 구른 거거든요. 근데 구르는 거리가 게다가 쿨타임이 지금 30초였나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일단은 구르기가 되긴 했는데 오케이 지금 살리자. 구르고 아 까비 아 캠핑. 진짜 1초 남았는데 저렇게 일단 캠핑을 해버리면 사실 살리기가 좀 어렵기는 해. 일단 여기서 기다렸다가 크리스를 살려. 이럴 때는 준이 참 좋아, 그죠? 요즘 시트맨이 많아서. I'm being chased. Thank you. I'm being chased. 이거 120초 캠핑하면 좀 사고인데. 여기서 뚝배기 한 방 딱 쳐주면 내가 바로 구하면 돼. 딱 여기서 뚝배기 한 방만 쳐주면 돼. 저 양반이 뚝배기 한 번만 쳐주면 가능함.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일부러 시트맨이 뚝배기 피하면서 이거 보는 거거든요. 아 플레이를 살짝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러면은 못 구해 저거. 내가 구하고 싶어도 지금 저렇게 120초 캠핑해버리면은 답이 없다. 풀캠핑 때려버리네. 이거 못 구해요. 이러면 이런 못 구해. 이거 못 구하고 Somebody help me. 구르기? 아 이거 못 구해 이거 못 구한다. 일단 구르기로 방금 피하긴 했는데 와 이걸 진짜 그냥 풀캠핑 막아버리네. 아 플레이를 쉽지 않게 하는 친구네. 그러면 일단 뭐 캠핑은 뭐 자유니까 상관없는데 능력 봤다고 생각하지 뭐. 일단 저기 지금 어그로 끄는 동안 여기 돌리자. 그리고 생각보다 구르기 쿨타임이 짧아. 생각보다 구르기 쿨타임이 짧아가지고 이것도 피해요. 일단 이거 하나만 돌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돌렸고 그리고 얜 손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전투 자세 취하고 있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냐? The killer is chasing me. 와 아예 캠핑해버렸네.
저 친구야, 그 그냥 의자 걸러 가면 안 될까? 아, 이거 무조건 캠핑이 돼. 정말 이기고 싶나 보다. 그러면 얘 지금 승리의 진심이라서 아, 누구 하나를 살리기도 애매하네. 이거는 근데 내가 지금 대개발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돌려야 돼. 어거지 그랩이고요. 일단 아이작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자. 어, 그게 맞아. 어거지 그랩이고. 일단 아이작 부활했고. 일단 지금 살리자. The killer is chasing me. Thank you.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아이작까지 세이브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The killer is chasing me. Thank you. 일단 요거 다시 이어서 돌리자. 일단 지금 저 살인마가 스타일이 무조건 캠핑이라서 한 명 한 명 죽는 게 좀 치명적이긴 하다. 이런 대깨발을 여기를 돌릴 수 있냐가 문제인데. 돌릴 수 있을까? 일단 돌렸고. 여기서 까비. 일단 대깨발 성공. 왜 너 고함질러? 풀캠핑 박아놓고 고함을 지른다라. 자격이 있나? 고함은 우리가 질러야 되지 않나? 일단 이거는 이거 그냥 대깨발 하자. 아니다, 이건 살리러 가도 될 것 같아. 아, 까비. 일단은 바로 살릴 건데. 잠깐만. 아, 이거 될라나? 살인마가 바로 올 거거든요. 일단 얘를 살릴 수 있냐인데. 여기서 제발! 제발! 아! 제발! 좀만 뒤로 돌아봐, 제발! 나오겠다, 일로. 이거 나 드셔. 오케이, 좋아. 나 여기서 타이가 경호원해야 돼. 이거 타이가, 이 타이가 죽으면 막걸리라서. 이거 타이가 죽으면 막걸리라, 나 타이가 경호원해야 돼. 부르기? 이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어, 안 돼. 와우. 안 돼. 어, 안 맞아. 오케이. 여기서 일단 어? 아, 개오반데. 이러면 또 아이작 무조건 캠핑할 거 아니야. 아, 여기서 타이거를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살린 다음에 아이작을 구출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빨리 잡혀버렸다. 아, 이러면 위험한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타이거가 안전하게 어그로가 풀리면은 그 다음에 아이작을 구출할 계획이었거든. 미안하다, 이러면 아이작은 못 살리겠다. 일단은 내가 개구 위치를 봐두긴 했어. 아, 잠깐만. 아, 제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러면. 아, 이거 개구각 절대 못 봐. 어, 살인마가 개구 위치를 모르나 보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떠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미셸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 프롬나이트 신규 살인마든 생존자든 신규 특 불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판을 제외하고도 여러 판을 좀 해본 결과 굳이 사물로 더 잘 도망갈 수 있는데 굳이 구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구르기 무적으로 스킬을 씹고 하는 장면들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마녀 칼 설치된 거 씹는다던가 시트맨 그래피하기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그거 각 젤바에 작은 사물로 통통 튀어다니는 게 더 효율이 좋더라. 그나마 좀 잘 써보려면은 퇴장할 때 멋있게 구르면서 나가기 요정 정도로 좀 깐진하게 쓰려면 쓰겠지만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요게 총평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살인마 그때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